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먹방은 바로 로제 파스타입니다. 로제 파스타예요. 로제 파스타입니다. 로제 파스타에 맞게 바게트 하나 사왔는데요. 한 몇만 400g 정도 되고 소스 한 600g 그리고 바게트 하나 파리바게트 사왔습니다. 아, 제가 요즘 헷갈락 하나봐요. 아, 진짜로 요즘 지쳐서 그래요. 아, 방금도 이게 오픈이 두 번째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미연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미연님밖에 없어서 그래. 제가 실수했어요. 아. 자, 이걸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닌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먹는 거지?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는데? 와, 이거 바게트랑 먹는 거 느낌이 또 다르네, 역시. 파리바게트 샀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딱 팔더라고요. 바게트가 너무 맛있다. 딱 절묘합니다. 아이고, 맛있는데? 아, 닭튀김인간님 어서오세요. 우리 방 애유충이죠, 애유충. 스파게티를 손으로 먹는다고? 아닌데요. 근데 맛있다, 진짜. 아, 저는 역시 로제 파스타도 괜찮네. 스파게티 말고, 스파게티 말고도, 그러니까 토마토 스파게티 말고도 되게 맛있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군대 어제 갔다 온 사람이, 어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거 맛있다, 진짜. 아니야, 이거는 로제 소스예요. 생크림하고 토마토 섞은 소스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로 그 느낌이네. 와. 계속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이게 좀 짜잖아요. 이걸 먹으면 또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청정원 겁니다. 이건 청정원 소스예요. 이제까지 오뚜기 소스만 먹다가 저 뭐예요? 머머리 모두 빠빠인가? 모르겠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저 머리 많이 자랐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머리를 못 밀겠어요. 다시 머리 밀면 되게 시원하고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서 못 밀겠어.
근데 스파게티 진짜 맛있네. 저가 옛날에는 스파게티를 왜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스파게티를 그 양이 적어서 그런가? 양이 좀 적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싫어했는데 지금 되게 맛있네. 아니요. 저는 그 음식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스파게티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스파게티가 가격 대비 너무 성능이 안 좋잖아. 배도 안 부르고. 여러분 아시죠? 요만큼 나오고 13,000원 그러잖아. 아, 치즈 돈가스가 좋았겠다고? 치즈 돈가스는 다음에 먹도록 합시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치즈 돈가스 먹겠습니다. 근데 치즈 돈가스는 배다 보면은 치즈가 안 살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서. 진짜 맛있네 이거. 와, 미츠 스파게티 조금 좋아합니다 저. 저번에 먹었던 게 미츠 스파게티잖아요. 너무 맛있다. 저 이제 파스타 완벽하게 잘합니다 진짜. 솔직히 장사도 되겠어요. 바게트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이 마늘 그 마늘 소스에 달달한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좀 비쌉니다. 좀 아쉽게도 비싸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아쉬워요. 3,300원이었는데 바게트가 너무 비싼 것 같아. 스파게티 만드는 데는 한 얼마 썼지? 한 7,000원 썼나? 오늘 최초로 10,000원 이하의 먹방이 될 뻔했는데 바게트가 3,300원 바람에 높아졌습니다. 바게트 맛있어 진짜. 뭐에 살을 들린 거야? 오리유이님 어서 오세요. 아, 미안합니다. 제 사료가 들려가지고 기침해서.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저 바게트를 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바게트가 맛있는 데는 진짜 맛있던데. 전 약간 좀 이 바게트 종류 좋아합니다. 바게트 저 딱딱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바게트는 좋아요.
진짜 왠지 모르게 맛있겠다. 소스 잔뜩 올려서. 아이씨, 쉽지가 않은데. 자, 한 입. 솔직히 저번 파스타보다 20배는 맛있습니다. 근데 면도 잘 삶았고 오늘은 진짜로 뭔가 실패가 없어요. 오늘 소스 양도 잘 맞았어. 오늘 훨씬 더 양, 원래 양은 훨씬 적었는데 면을 조금 제가 더 넣었어요. 400g보다. 그래서 혹시나 좀 불안했는데 어우 소스 굿. 굉장히 만족. 근데 전 마진율이 좀 안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스도 사서 해야 되잖아. 근데 진짜 맛있다. 뒷맛 뒤에 단맛도 되게 맛있는데. 되게 이거 신선한 맛이네. 되게 신선해. 여기서 신선하다는 건 제가 못 먹어봤다는 뜻이죠. 아, 여기서 탄산 하나 한 잔만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는데. 아, 오늘은 사왔어요. 오늘은 맛있게 콜라 사왔습니다. 다 먹고 먹을 거예요. 한 병.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소스도 맛있다. 여기는 자, 이제는 면이 없으니까 여기에 올려서. 자, 이렇게 먹을게요. 와, 맛있겠다. 완벽해. 완벽한 음식이에요. 와. 내리타로 여소고. 완벽한 음식인데요, 진짜? 최근에 먹었던 것이 가장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잠시만요. 후식이요? 오늘 후식은 콜라. 아, 미안한데 후식 안 준비했어요 오늘. 후식을 많이 찾네.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쟤는 후식만 찾아요. 그렇죠? 엘렌탈이 저거는 후식을 준비하기가 오늘 좀 힘들었어요. 뭐랄까 요즘 계속 후식을 준비해도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음식량을 좀 제가 잘못 조절해서 다음 먹방으로, 그러니까 2차 먹방으로 못 가게 해야 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아시다시피 전 좀 평범하게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되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먹어서 너무 맛있다. 바게트랑 스파게티 좋아. 아, 많이 쩝쩝대가요. 미안합니다. 근데 쩝쩝 먹어야 맛있지 않아요?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제가 좀 한번 조절해 볼게요. 마이크 자, 음식이 없네요.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와, 요즘 사람들이 없어서 되게 슬플 지경이네. 점점 퇴화하네. 아이스크림 없어요. 아이스크림 없습니다. 울지 마라 BJ. 고맙습니다. 울지 않고, 저도 울지 않고 싶은데 조금 힘드네 진짜로. 아, 먹방 아직 안 끝냈네요. 아이고. 자, 오늘 먹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이 아프리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그재그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만약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소통방송 진행할게요. 오늘 음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적어질 수도 있고 좀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맛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네요. 아무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는 소통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 때 뵐게요.